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뢸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에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일곱 이레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순 두 이레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예순 두 이레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주 요청받는 기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아직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한때 교회를 잘 나가셨었는데 지금은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단에 빠진 부모님을 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요청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족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묻곤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물론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응답이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응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시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다니엘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자여, 크게 사랑을 받는 자여. 근데 이 쓰여진 원어의 동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탐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의 큰 가장 귀한 보물이야. 왜 그럴까요?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세속도시 한 복판에서 휩쓸려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뭐 했죠? 뜻을 정해서 선을 그었어요. 나는 거기 휩쓸려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마저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모습,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러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통찰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 이미 뭐 수십 년 지났거든요. 뭐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오늘 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누가 가장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가장 그 염려하는 것처럼 너무나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날, 1일날 한몸 기도회를 해요. 그날 이제 기도하러 가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도 이제 담임자로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뒤에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임인 저보다 더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자로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감사할까, 고마울까.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받았는가 딱 이 각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야, 이놈 탐나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너는 정말 내 가장 귀한 보물이야. 이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지가 않고 주위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를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크게 사랑하는 자야.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다니엘이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 응답이 다니엘이 생각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니엘이 생각하고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보다 본질적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질적인 이 성취의 시기도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훨씬 나중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온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과 25절에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아, 너 깨달아야 돼. 내가 지혜와 총명을 줄 테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게 죄의 용서죠. 나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응답을 해. 하나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응답을 하세요. 먼저 표면적인 차원의 응답은 이거예요.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36년 만에 일제강점기가 끝난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기는 70년 만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이 되기까지가 딱 70년이에요. 주전 586년에서 주전 516년, 70년 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그 시간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이 돌아와서 다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고 대략 80% 이상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한국교회 통계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16%밖에 안 돼요, 전체 통계가.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게 됐다, 약화되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작년의 경우에 32%, 청소년은 40%가 넘습니다. 청소년들은요, 둘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신앙이 안 좋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기가 이제 끝나가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아, 70년 기간이 다 끝나가는구나 알았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제 위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끝나봤자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지금 권면을 드리는가? 바로 똑같은 이에요. 우리가 몸은 와 있고 또한 우리가 상황은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이신 그 삶이 회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이 21일 금식이 20일 동안 온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다니엘처럼 좋은 고기를 금하거나
혹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가이드를 마련해서 드릴 겁니다. 매일 어떤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를 가이드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차고요. 2차가 신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 혹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자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한 성도님께서 감사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10대, 20대 종교 생활을 하셨대요. 그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래요. 남편과 함께 예배하고 남편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품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남편에게 변화가 없다가, 권면도 하지만 변화가 없다가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예배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에 두 번, 그러다가 지난주에 등록하셨대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록하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도 기억이 났을 것이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시간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냐면, 나는 그 정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아, 내가 말하는 것은 뭔지 잘 들어봐 하면서 해주신 것이 오늘 24절이에요. 이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여섯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응답이에요. 단지 표면적으로 백성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른 이래가 도대체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교회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했지만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대략 합의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해석이냐면 이게 490년이다. 70 곱하기 1에 7, 49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대략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세 기간이 나눠졌다는 것도 이미 동의가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49년, 처음에 7 1회라고 했으니까 49년이고 그 다음이 434년이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 7년이에요 처음에 이 49년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두 번째 기간에는 그 도시가 재건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진 않을게요. 어찌되었든 이 490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물론 문자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7 곱하기 완전한 숫자 7의 10배 수의 70의 곱하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본질적인 회복과 용서를 이루시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찌됐든 이 24절에 의하면 여섯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세 가지가 죄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세 가지가 미래의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24절에 허물과 죄와 죄악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친다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이른 이래 그 안에. 죄가 끝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이 이제는 용서가 되고 완전히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근본적인 죄사함과 용서와 죄가 끊어지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다니엘 9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 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가 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열문화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는 이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왕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그분이 잡혀서 죽으시고 우리는 풀려나게 하셨다. 이게 대속과 구속이거든요. 우리의 온갖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들,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여기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의 약속 뭐라고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응답이고 약속인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어떤 성전이 회복되고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것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원히 용서받으며 다시는 그 죄에 의도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 약속을 하시고 영원한 의를 세우시겠다,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이 말씀의 문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의지를 발동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품어주어라. 이 성령의 마음이 계속 그런 마음을 줘요. 나 혼자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불쌍한 분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고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만일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뭐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죄가 그쳐지고 이 모든 반역이 이제는 더 이상 끝나며 모든 죄악이 사해졌구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31장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구속의 계획의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누구든지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이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여호수아 시리즈 하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분은 본래 한국에서 자라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의 통제가 닿지 않는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대학교 시절에 파티를 즐기고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마약에 손을 대고 심지어 아이를 여러 차례 유산을 하게 되었던 아마 그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저지르서는 안 될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죄악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꾸 유산이 돼요. 자꾸 유산이 되니까 왜 그런가? 나중에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낙태의 흔적이 몸에 다 남아있다고 자궁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셨는지 이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가 씻겨 제꼈지만 저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낙태했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궁금합니다. 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생명을 주셨는 제 편의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엄마가 되는 은혜를 주실까요?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정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셨고 비록 그 임신했던 아기는 죽지만 그 다음 생명을 주셔서 솔로몬은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매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드렸어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한창 연락이 없다가 그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이 예수동의 이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 3월 3일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닫힌 교회 앞에 계단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계단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강한 어떤 이끌림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평소에 이분이 전혀 개의치 않았던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처럼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태의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제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이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딱 떠오른 말씀이 이거였대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 말씀이 뭔가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 너무 귀한 말씀이다. 아멘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로부터 이제 다시 이틀이 지났어요. 3월 5일 날 시험관 수술을 첫 미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팅과 검사를 하려고 의사를 만나러 남편과 갔는데 이미 임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 연락드려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파카드 이번 달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낙태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인 자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신 과정 내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순탄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시고 제가 원하는 것만 간구했던 저의 부족한 기도에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끄럽지만 그동안 떼쓰기에 가까웠던 부족했던 저의 기도조차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때와 역사는 마치 톱니바퀴 들이 맞물려 돌듯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 물론입니다. 너무 축하해 드렸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본질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큰 은총을 받는 자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게 된 것, 이게 더 놀라운 감사죠.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더 본질적인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의 시간표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찰스 펄전이 다니엘서 9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죄악이여, 그대의 종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도다. 못 박힌 손이 그같이 기록하였도다. 두껍게 이를 데 없는 너의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사람들에 대한 악으로 가득 찬 통탄스럽게 짝이 없는 것들이 아주 길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제 너에게서 그 펜을 빼앗으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완전히 그쳐지고 허물이 완전히 폐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본질적으로 응답하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감사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크게 사랑을 받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도시에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이 때이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나요? 정말 제 기도 응답하시는 건가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아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좌절하셨습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너가 기도하자마자, 너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그걸 들었어. 너가 뭘 원하는지 나도 알아. 너무 잘한다. 다니엘아,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마워. 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나는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 그 일을 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자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본질적인 역사 이룰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이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을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끝나게 되고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에 영원한 은혜를 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지만 많은 세월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크게 사랑을 받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본질적인 구원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서 죄가 끝나고 하나님 허물이 그쳐지며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사오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믿사오니 주여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릴 때에 11절과 감사헌금, 구제헌금, 또한 교회 밖 성탄절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어두운 곳에 환히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사랑을 통해 증언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말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모든 문화 분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 북한에도 북녘 땅에도 온전히 증거되어서 속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인질이 석방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다 나머지의 인재들도 다 석방되어지는 은혜, 또한 전쟁이 그쳐지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 유대인들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들도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함은 무엇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또한 기도의 자리로 또한 영혼을 품고 영원한 용서와 죄가 그쳐지는 놀라운 그 약속을 품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